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중반이 다 되었습니다. 벌써 중반이네요, 벌써. 엊그제 같은데. 중반입니다. 네 번째네요, 벌써.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 나왔죠? Dear Seattle, the most likely reason Susie is afraid of Grandpa is that she doesn't see him often enough. 할아버지한테 이제 속된 말로 쌩 까는 아이의 문제를 털어놓았던 시애틀이라는 여성분, 시애틀에 사시는 분이겠죠? 이분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가장 유력한 이유는요, 수지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요, 딸아이가 할아버지를 자주 못 봐갖고, 자주 못 보니까 생소하죠. 낯설죠. Each visit, 뭐 방문할 때마다 he has been a stranger. 할아버지는 낯선 사람이었던 거죠. 자주 보면 좋은데 뭐 1년에 뭐 두세 번인가요? 뭐그몇번안 보니까 정을 붙일 계기가 없잖아요. 정이 붙을 수가 없으니까요. Now all she remembers is a negative reaction. 그러니까 여기서 all she remembers is 동사가 두 개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는다. 이게 철칙이죠. Remember 하고 is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가 있으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는다. 공식이죠, 이거는. 그래서 딸아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것, 딸아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요, negative reaction이에요. negative reaction. 기억하는 거는, 내키지 않는, 좋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reaction, 행동이죠. 그런 reaction 뿐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인사를 잘안 한다는 거죠. Try telling Susie funny. Try ing는 하는 겁니다. Try to는 노력하는 건데, try to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는 얘기지, 노력을 했다는 얘기지, 그걸 했다는 완료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try telling은 한 거고, try to tell은 말하려고 노력한 거고. 이거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한명 들어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오늘 드디어, 뭐냐, 잡지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잡지 등록이 완료가 돼서요. 이제, 우리도, 잡지를 낼수 있게 됐습니다. 면허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면허세도 내야 돼요. 출판사도 면허세를 내요. 1년에 한 2, 3만 원 냅니다. 근데 잡지사도 이게 돈 내는 줄 몰랐는데. 우리만의 번역 잡지가 나옵니다. 번역가를 위한 번역가가 버는 번역가가 번역가를 위해서 낸뭐 잡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제2의 좋은 생각이 되면 참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좀 받아보려고 해요. 나중에는 제가 혼자 하면은 힘드니까 다른 번역가분들에게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A4 용지 뭐몇 장씩 뭐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burnout 되죠. burnout 어디까지 했냐?
말을 해보라는 얘기죠. 말을 하라는 얘기. Try telling. 수지에게요.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좋아할 만한 이야기. 할아버지 얽힌 이야기 중에서 좋아할 만한 웃긴 얘기. During the year. 오래 있었던 일 중에서 재미있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거는 try telling은요.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보라는 얘기죠. Especially before, 그리고 나서, before, 그리고 나서, 딸아이가 할아버지를 방문하면 좋겠다. A before B. A하고 나서 B 한다. B 하기 전에 A 한다. A하고 나서 B 한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항상 A하고 나서 B 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게 어울릴 때가 있고, 어울리지 않을 때, 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And show her current photographs. Her current photo, 지금 가지고 있는 current, 지금 가지고 있는 photographs of him, photographs of him, 사진을 보여주세요. 5분은 목적어 시그널이 되겠죠? 5분은 목적어 시그널, photographs는 dn, photographs죠? photographs, dn이죠? dn. 그래서 찍다죠, 찍다. 찍은 사진, 할아버지를 찍은 사진, 할아버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요, 딸아이가 어때요? Connects the stories to the person. 그 자기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와 할아버지를 연결시킬 수 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구나. 재밌는 분이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Let her know. Let her know는 알려주세요. 제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Let me know. 제게 알려주세요. Let her know.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여자니까요. 여자아이니까. Let her know. 알려주세요. How much grandpa loves her? How much grandpa loves her?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녀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he is eager to see her,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그래서 how much가 생략됐네요. And that, how much he is eager to see her. 얼마나 보고 싶게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말해달라. She also is so old enough. Old enough. 이제 알아들을 나이가 됐다는 얘기죠. 딸아이는 알아들을 나이가 됐다. 네가 뭐 하는 거?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을 나이가 됐다는 얘기죠.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죠. 나이가 찼으니까 네가 for you, 네가 to explain. 설명을 해줘라. 해명을 해줘라. Grandpa doesn't always understand little children. 꼬마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덜어 있다.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니까요. Not always. 부분 부정이니까. 이해 못할 때도 덜어 있어. 이해 못할 때는, 네가 도와줘야 돼. 할아버지를 도와줘야 돼. Help out은 언제 씁니까? Help out을 찾아보니까요. Help out someone. To do something so another person's job or task is easier. 그래서 도와주는 건데 좀 부담을 덜어준다. 도와줘서 어떤 부담을 덜어준다는 뉘앙스가 help him out이 되겠네요. 그 다음 글 보죠. Finding, 다른 사람이 쓴 글입니다. Finding help for tutoring can be frustrating and discouraging for parents, teens, and adults who tutor. 예, finding help. 예, 도움을 구하려고 할때 말이죠. Tutoring. 말 더듬는 습관 때문에 말 더듬는 습관을 좀 고쳐보려고 도움을 이제, 청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도움을 찾아 다니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frustrating 하고 discouraging 한다는 얘기죠. frustrating.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이게요. 감정을 나타낼 때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요. ing는 남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ed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ed가 붙으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다시 ing는 남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좌절시키고 남을 낙심시키면 ing, frustrating, discouraging 이렇게요. 근데 frustrated, discouraged 이러면 말하는 주체, 주어가 내가, 주어인 내가 당하는 거. 그럴 때는 ed를 붙인다는 거죠. 예, 좀 말더듬이를 고치려고 할 때마다, 고치려고 이제 도움을 이제 구하러 다닐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discouraging, 예, 낙심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for 이게 주어죠. for가 주어예요. 여기서는 ss입니다. 누가요? parents. 그러니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10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성인이 될수 있는데 말을 더듬는 부모. 말을 더듬는 10대들, 그리고 말을 더듬는 성인들이 좌절감을 느껴요. Frustrated, 특히 frustrated는요, 찾아보니까요, to cause someone to feel angry, discouraged, or upset because of not being able to do something. 뭔가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드는 감정, 좌절감이겠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 밀려오는 감정. 그것을 바로 frustrating이라고 하죠. frustrating. I was frustrated.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Many are repeatedly told. 여기서 repeatedly 반복해서 듣습니다. be told는 tell, 말하다. 수동이니까 be told, BPP. Be told는 수동이잖아요. 수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장이 바뀌니까 듣는 쪽이 되겠죠. 입장 바뀌는 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수동태 BPP. 그러니까 여기서 many는요. many는 말 더듬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는다. 반복적으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사를 맨 마지막에 처리하시는 게 매끄럽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더라, 반복해서 듣는다, 재차 들리는 말은 이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이런 말을 듣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처리해 주는 거 센스죠. They will outgrow it. 예, 어떤 말들을 많이 듣냐면요. They will outgrow. Outgrow는 자라면은 시간이 지난다거나 내가 뭔가 어렸을 땐 이런 버릇이 있었는데 내가 나이를 좀 먹고 나면 없어지는 버릇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츰차츰 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걸 얘기할 때 쓰는 거죠. Outgrow는요, stop doing because you are older and more mature. 야, 조금 성숙하거나 조금 나이를 먹거나 성숙해지면 그걸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outgrow는 grow out of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Grow out of something, grow out of doing something. 예, 그렇죠. 그 다음에요. But the 3 million, 그러니까, 크면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만 주야장천 들린다는 얘기고요. The 3 million, 300만 명이요. 말 더듬는 습관이 있는 미국인들 300만 명이요. It's not always just a phase, just a phase. Phase는 이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일종의 단계다. 일종의
face. 내가 겪게 되는 어떤 뭐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 누구나 겪게 되는, 누구나는 아니더라도 뭐 일종의 뭐 인생의 한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outgrow it을 다른 말로 바꿔 쓴 거죠. Just a phase. They will outgrow it. 이게 다른 말로 바뀌면 just a phase.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씁니다. It's not always.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항상 나이 먹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고참 중에 말 더듬는 고참이 있었는데 얼마나 가오가 좀 떨어지잖아요. 말 들으면 이제 신참한테 저기 말 더듬으면 얼마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머리도 빠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다. 이거는 심각한 거지. 그냥 나이 들면 없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International Stuttering Awareness Day. Awareness and raise awareness. Raise awareness. Raise awareness. Raise awareness. 이거 많이 쓰죠. Raise awareness of something. 의식을 고취시킨다 할 때, 어떤 의식을 고취시킨다 할 때, raise awareness. 이런 말을 많이 쓰죠. Raise awareness of day. 그러니까 국제 슈투터링 어웨어니스 데이. 이게 이제 10월 22일이랍니다. 지나갔네요. 10월 22일인데 이때는 이제 말 더듬는 사람들 더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날이겠죠. Is an opportune. Opportune이 뭘까요? Opportune. Suitable. Suitable. Opportune. 우리가 opportunity는 외웠는데 opportune은 좀 생소하죠. Opportunity는 기회잖아요. Opportunity. 근데 opportune 이거는 형용사로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다. 적절한 시대다. 적절한 날이네요. 적절한 날이다. To once again. 다시 한번. 다시 한번. Let your readers know. Let your readers know. Let me know. Let her know. Let your readers know. 독자들에게 알려달라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참 좋은 적절한 날이다. 뭘 알려줄까요? Help and information are readily available from the Stuttering Foundation. 예, Stuttering 재단. Stuttering 재단인데 여기 SS라고 돼 있죠. From SS. 예, 주어 시그널. 뭐가? 뭐가? Stuttering 재단. 그러니까 말 더듬는 사람을 위한 재단. 이 재단에서 help, 도와주고,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 그거 알려주라는 얘기죠. 다시, help는 이제 도와준다. 이렇게 dn이니까, dn. information을 dn으로 생각을 하면, inform이잖아요, inform. 어서 어떤 정보를 알려준다. inform, help, 도와주고, 정보를 알려준다. 누가? 재단이. 그 재단이 있다는 거, 재단이 도와주고 정보 알려준다는 거 알려주세요. 독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여기 스페인어로다가 이렇게 tartamudez.org, org는 이제 정보 기관이죠. Fain Fraser, President, Stuttering Foundation. 이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었네요. 재단 이사장이 직접 편지를 보냈군요. Dear Jane Fraser. We are happy to help out. 아, 우리가 도움이 되어서 참, 기분이 좋다. 좋다. help out은 뭡니까? 아까 부담을 덜어준다는 얘기죠. 재단의 부담을 덜어줄 예, 해드 우리가 재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다. 잘 됐다. Thanks for all the good work you do. 예, 좋은 일 하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겠네요. 이건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Let her know how much
grandpa loves her and that and that 여기서 know that and that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how much가 생략됐다는 거죠. How much he is eager to see her. 할아버지가 수지를 많이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어 한다고 알려주세요. 예. 얼마나 많이 사랑하게요? 이거는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를 안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수지를 많이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어 한다고 알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지 말해줘요.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겁니다. Finding help for stuttering can be frustrating and discouraging for parents. 말 더듬는 부모나 10대 청소년 어른들이 도움받을 곳을 찾다 보면 실망스럽고 답답할 겁니다.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실망스럽고 이제 답답하다. 실망스럽다는 거는 이제 frustrating 그리고 discouraging 답답하다. 이게요. 뉘앙스는 이제 좌절과 낙심 이런 뉘앙스죠. 좌절과 낙심 요런 뉘앙스 이게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좌절감, 낙심 요런 뉘앙스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말 더듬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뭐 이면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면에는 도움 받기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좀 충실하게 옮기셨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죠. Many are repeatedly told they will outgrow it. They will outgrow it. 말 듣는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예, 뻔한 말만 많이 듣죠. 많이 듣죠. 뻔한 말만 많이 듣죠. 예, 무슨 뜻인지는 다 이제 사전 찾아보셔가지고 잘 알고는 계시는데요. 욕심을 부리자면 조금 더 매끄럽게 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흔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들 하죠. 여기서는 repeatedly가 이제 흔히에 준하는 말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흔히 예,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차 반복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뉘앙스, 그거를 좀 살려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오늘 명사 독파 나갈게요. 오늘은 아무도 없는 관계로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반응을 보면서 이제 하면 좋은데, 시청자 수가 제로네, 제로. 근데 지난번에는 한번 한 명이 들어왔는데 제로로 떠가지고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혹시 들어와 계신 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보죠. A little reflection might have reminded me that my own talk was nobler than theirs. DN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오늘은 그 주어 시그널 마지막입니다. 주어 시그널 마지막 기타 잡동사니 이제 잡다하게 다 모아둔 거죠. Reflection이죠. Reflection. Reflection은 careful thought about something.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곰곰이 he가 맞아요. 곰곰 이가 맞아요. 곰곰 이가 맞죠? 곰두 마리니까 곰곰 이. 죄송합니다. 곰두 마리, 곰곰 이, 곰두 마리다. 이. 곰곰 이예요. 이. 곰곰이 생각하다. 그러면 little이니까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게 my have pp거든요. my have pp, 조동사 have pp니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생각을 안한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았는 거야. 생각 없이 산 거야.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my own talk, my own talk. 이것도 이제 dn이잖아요. 이게 토크가 dn이죠. 말하다잖아요. 이게 ss. my가 ss고요. my가 ss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직접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no better than theirs.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더라. 걔네들만 입에 걸레 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그렇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못 깨달았어. 과거에. 깨달았다면 가정법 과거를 안 썼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안 썼겠죠. Might have reminded는 뭐냐? 이거는 안한 거죠. 과거에. 곰곰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했더라면 내가 하는 말이나 걔네들이 하는 말이나 다 50보 100보인데 도찐 개찐인데 모르고 살았다 이런 얘기죠.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Samsung Electronic Research Institute, 삼성경제연구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the average white collar worker, white collar worker는 사무직 직원들, 사무직 직원 평균 아니 그 보통 사무직 직원이요 대개 is eased out just before his 54th birthday. 이게 나이를 특정할 때요. 이렇게 생일을 끌어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나이를 그냥 his 뭐 fifth age 뭐 fifth year old age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54 years old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그냥 birthday. 54th birthday. 이런 식으로 생일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54번째 생일, 54번째 생일을 맞기 직전에, 이제 eased out은 move or pass slowly or easily, slowly 아주 조용히, 그러니까 서서히 퇴직을 당하더라. 소리소문 없이 퇴직을 당하더라. 조용히, 천천히 이제 퇴직을 당하더라. 조용히 나가더라. 천천히 나가더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서베이가 일단 DN 서베이. survey인데 이거는 이제 조사하다죠. 조사하다 누가 SS는 무조건 바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바이. 누가 조사했나요?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했죠.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according to 따르면 평균 화이트 사무직 직원은 평균적으로 54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당하더라. eased out이니까요. 수동이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잘린다는 얘긴데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죠. 수동이니까 eased out. 퇴직을 당하더라. 명퇴를 당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Civilization is a product of adversity. of 다음에 adversity니까 adversity는 dn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ss냐 os냐 이걸로 나뉘는 거예요.
뒤에는 product가 되겠죠. product는 어디서 왔습니까? produce에서 왔죠. 이거는 생산하다잖아요. 생산하다는 뭡니까? 만들다는 얘기죠. 만들다. 무엇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역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경이 만든다. 그러니까요. 역경이 만드는 것. 역경이 만든 것. 그러니까 이거는 SS는 오브가 되겠죠. 역경이 만든 겁니다. adversity가 만든 거예요. 문명은 역경이 만든 것이다. 끝. 예, 어렵지 않죠, 이거는. 예, 오늘 하는 거는 뭐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came face to face. 야. 부딪혔다는 얘기인데요. street corner. 길 모퉁이에서 부딪혔네요. 길 모퉁이에서 만났어요. In my neighborhood. 동네 길 모퉁이에서 만났는데, I was struck. 놀랐다. By a change. 여기서 뒤에는 change. 변하다. 누가? SS. SS는 인이죠. 그가 변했다. 그가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죠? 어렵지 않죠? But we had been in the United States. We had been in the United States. 아, 우리가 이제 미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only a few days before A before B가 뭐라 그랬죠? A before B. A before B. A before B는요. A 하고 나서 B. A 하고 나서 B.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 뒤에. 예. 그래서 came home to가 수건데 이거는 여기서는 몰라도 되는 거죠. 왜냐? 주어 시그널이 to라는 걸 알면 아버지가 깨달았다. 이걸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뭐를? They had brought their children. 아, 그들이 자녀를 어디로 데려왔구나. 어디로 데려왔구나. 데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치의 땅. 미국에 왔는데 며칠 뒤에 only a few니까 한 2, 3일? 아, 진짜 며칠 안 돼서 깨달은 거예요. 확 깨달았다.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여기 올 곳이 아닌데 애들을 잘못 데려갔다. 아,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사치의 땅으로 애들이 펑펑 썼나? 그 다음에 갈게요. There was no one in sight but a girl of about 12. 여기서 no와 but은 이중 부정입니다. 이게 except의 의미거든요. 무엇을 제외한다는 얘기니까 except니까 이게 속어법으로 속어를 시켜가지고요. 수학처럼 이렇게 속어. 속어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둘다 없애는 거, 둘 다. 부정어 두 개를 없애버리면 의미 파악하기가 쉽죠. 여기서 뒤에는 사이트. 뒤에는 사이트, 보이다. 보이다. 보다 보이다. 근데 was니까 보였다. 그럼 누가 보였습니까? Girl of 누가 girl of about 12.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 여자아이 만 보였다는 얘기죠. 12살 정도
12살배기로 보이는 여자애만 보였다가 되겠습니다. 여자애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여자애만 보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The great inventions of Thomas A. Edison were the fruit of long and painstaking efforts. 뒤에는 inventions, invention. 먼저 invention s 붙이면 가산명사니까 이건 발명품이 되는 거예요.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명한 것 이렇게 하면 되지. 발명하다에서 왔으니까 누가 SS. SS는 오브가 되겠죠. 에디슨이 발명한 것들은 fruit 결실이다. of long and painstaking 고된 노력, 장기간의 고된 노력이 가져다 준 결실이다. 노력이 가져다 준 결실이다. 노력의 결실이다. 이런 얘기죠. 쉽죠? 예. 그 다음에요. We live in a kind of world.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In which there is no possibility. 아까 이게 이중부정이네. No하고 without 이중부정이니까 속어법. 속어. Without에서 out이 속어. 아, 부정어. 부정어니까 속어. 속어해주면 여기서 뒤에는 뭡니까? 뒤엔 뒤에는요 뒤에는 어디서 이게 파생명사를 찾으라는 얘긴데 possibility죠 possibility 가능하다 뭐가 가능합니까? 질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SS는요 주어 시그널은 오브가 되겠어요 질서 질서가 가능하다. 뭐 해서 질서가 가능해? DN이 또 나오죠. DN. DN은 concern. concern은 이제 관심을 갖다잖아. 관심을 갖다. 뭐 주의하다. 걱정하다. 관심을 갖다. 주의하다. 누구, 무엇을? OS. OS. 무엇을? For. 렉이 아니라 for 남의 권리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만 질서가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 뭐뭐 없이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타인의 권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질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뭐 직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hey tend to exert more effort because there is more at stake for him or her personally. exert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죠. 왜냐? effort잖아요, effort. effort는 노력이죠, 노력. dn이죠, dn. D에는 effort. D에는 effort, 노력하다. Tend to는요, be likely to래요. Tend to는 노력할 가능성이 노력할 공산이 크다. 그들은 노력할 공산이 크다. 왜? Why? More at stake. At stake. At stake. 에스테이크는 무언가를 잃거나 얻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잃는다거나 얻는다는 거나 뭐 이해득실이다. 이해득실이 걸려있다. 이해가 걸려있다.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한몫 챙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죠. 얻거나 잃는 게더 많기 때문에 여기도 써놨죠. more가 있으니까 more at stake니까 more at stake니까 얻거나 잃는 게더 많기 때문에
얻거나 잃는 게더 많으면 더 많이 노력하겠죠. 오징어 게임이 456억이 아니라 단돈 한만 원, 만 원이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하는데, 뭐, 456억이다 그러면 더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갑니다. With Kate's question, question이 the end. 이게 the end이죠. 그러면 여기 question의 apostrophe s는 이 apostrophe s는 뭡니까? ss가 되는 거죠. ss. 주어 시그널이 되는 거죠. 주어 시그널. 그러면 누가? 케이트가 물었다. with를 살리면 케이트가 묻자. 케이트가 묻자, 수지는요, 수지는, 콜더 해서, 콜더. 차가워졌어. 쌀쌀맞게 울었어. 더 쌀쌀맞아졌어. 더 쌀쌀맞게 울었어. And said,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It was Kate's responsibility. 야, 이거는 케이트의 책임이, 케이트가 책임을 졌었어야 했어. 케이트가 책임을 져야 돼. 케이트는 뭐할 의무가 있다. 뭐할 책임이 있어. responsibility. 뒤에는요. 뒤에는 글자 크기 좀 키울게요. 뒤에는 responsibility. 뒤에는 responsibility. 이게 어디서 왔어요? 리스판서블에서 왔죠. 책임이 있다. 누가? SS. 누가? 누가 책임 있냐? 케이트가 책임 있다. 케이트. apostrophe s가 SS죠. 이 apostrophe s가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 케이트가. 케이트가. 좀 줄일게요. 너무 크다. 케이트가 책임 있다. 케이트의 책임 있다. 케이트가 책임 있다. 뭐할 책임? 문제를 픽스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직장 상사와 잘 어울려야 할 책임이 있다. 직장 상사와 잘 어울려야 할 책임이 있다. Get along with는 마찰 없이 원만하게 잘 지내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가 가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케이트가 뭐라고 물었는데, 수지가, 쌀쌀맞게 말했다. 여기서 그냥, said는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라, 쏘아붙였다. 뭐, 받아쳤다. 쌀쌀맞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케이트가 잘못한 거야. 케이트가 이건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상사하고 잘 지내는 거는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고 케이트 본인 책임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중에 방송이 끊겨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잘 편집을 해서 내보낼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